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거는 사골 만둣국이랑 이게 판 모밀이라는 건데, 원래 이거 적셔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안에 양파 다진 거랑 마늘이랑 다 양념이 들어가 있어요. 부어서 먹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먹어볼게요. 만약에 이게 아닌 것 같다,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. 찍어 먹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요. 먹을게요. 아, 이미지 관리라뇨. 그런 거 없습니다. 만두 진짜 크다. 혹시 소리가 지금도 작으면 말해주세요. 이번엔 이거. 방금 내 배에서 난 소리인 것 배가 고팠나? 꼬르륵 소리 들었죠?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가격은 이렇게 해서 13,000원이고요. 집 근처에 있는 만둣집에서 시켰어요. 사골 만둣국이라 맛있어요. 근데 이게 진짜 맛있는데? 판모밀? 양이 어마어마해요. 1.5인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둘다 맛있다, 오늘. 진짜 맛있어요.
조리카레 어서 오고. 오늘 만둣국도 와. 찬거한번 먹고 따뜻한 만둣국 딱. 진짜 맛있어요. 밥은 안 왔어요. 근데 이거 양이 워낙 많아서 면이. 진짜 맛있다. 왜 이걸 난 불어먹지? 만두 한 5개 큰 걸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. 푸짐하네요. 죄송합니다. 나도 놀랬어요. 맛있어, 맛있어. 셀린나 반가워요. 그 아프리카 팬분들이 유튜브에서 왜 이렇게 잘생겼냐는 소리를 듣냐고 궁금해하시는데. 유튜브 친구들 고맙습니다. 조심히 가요.
진짜 크다. 엄청 커요. 이건 좀더큰것 같아. 한 입에 안 들어가는데. 오늘 좀 빨리 먹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 국물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. 맛있을 것 같은데. 맞아요. 면안 끊는 걸 좋아하셔서 제가 최대한 안 끊으려고 노력하거든요. 파랑 같이 씹는 맛이 괜찮네요. 사골 vs 모밀? 모르겠는데 이게 좀더 맛있나? 둘다 너무 맛있어서 온탕 냉탕 그 매력이에요. 근데 제가 여기 면을 흘려서 사 이거 모밀이 더 맛있어요. 이거 반말로 먹어도 될것 같은데? 모밀이요, 모밀. 오늘 먹은 것은 사골 만둣국이랑 판 모밀이었고요. 다음엔 더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.